뭐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짠이 짠이 이렇게 불렀나요? 그럼요. 짠이었죠. 지금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는 짠이죠. 그 친구들 요즘도 아, 그러면요. 그럼 만나고 주말에도 만났어요. 며칠 전에. 만나신다면서요? 그런가요? 예. 그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 다들 생업에 바쁘지만, 그래도 그,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. 우리는 그냥 서로 얼굴만 탁 보면, 아, 좋은 일 있구나. 어렵구나. 힘들구나. 고민 있구나. 따로 말이 필요 없고, 네. 새로운 사람 만날 때는 설명이 복잡해. 아이고, 한국말 잘하시네. 아이고, 귀찮아. 그것부터 그냥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. 근데 어렸을 때 친구 만나면 뭐 설명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고등학교,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고등교육을 안 받은 친구도 참 우리 대학 동기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걔네들하고 가깝죠. 네. 대학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성인 돼서 만났기 때문에 그 정이 그렇게까지는 깊지는 않아요. 네.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 해군 출신이고 맥아서랑 같이 인천 상륙작전을 들어왔어요. 그래서 네. 그 굉장히 엄한 분이었지만 말씀이 별로 없고 그리고 소탈한 분이에요. 그 비싼 거뭐 폼내 재는 거 이런 거 싫어하셨고 평생을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. 처음에는 하얀 고무신을 신었는데 하얀 고무신 나보고 한번 그러더라고. 너무 잘 떨어지고 오래 쓸 수가 없다. 그래서 그냥 이 검은 고무신이 낫다. 제가 의과대학 80년도에 올라올 때 기차 타러 갔는데 다른 그 의대생도 올라오는데 순천역에서 아버지가 검은 고무신 신고 오셨는데 너무나 창피스러웠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창피스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멋있고 그만큼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? 검은 고무신을 신고 사고 당했는데 그 고무신이 남아 있습니다. 그 정도 우리가 그거를 잘 보관해 놨는데, 옷은 이제 이 한국 문화에 따라서 태워버렸죠. 없앴지만은, 신발은 놔뒀는데, 이제 아쉽게도 84년 4월 10일 날, 이제 우리 어머님은 호남 정류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어요. 제 학비 보태느라고. 어떻게 네. 보면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. 그 어머님이 계셨으면 또 다른데, 이제 아버지가 교회 자재를 싣고 들어오다가 이제 음주운전한 버스가 받았는데 차 밖에 튀쳐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김 씨라고 있어요.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안고 택시를 태워서 가까운 병원 가서 이제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그 병원에서 또큰 병원 가시오. 그래서 이제 또 택시를 불렀는데 부축하고 안고 나왔다 그래요. 근데 그 목마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주사나 한대좀 놔줬으면 좋겠다 고통이 심하다 근데 택시를 태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하니까, 억지로 예. 태우고 가는 길에 광주 중간쯤 가다가 이제 택시 안에서 운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때 제가 본과 2학년 의대생인데 네. 그 의사가 돼서 그런 거 아버지 그런 사고 나는데 돕지도 못한 참 죄인입니다.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수련 막 끝내고 그 텍사스를 들렀는데 텍사스에서 아주 촌에서도 그 응급의학을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을 또 와서 한 1년 동안 또 잊어버렸는데 93년에 이제 92년 가을에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구급차를 만들었어요. 우리 집 마당에서 만들었어요. 만들어가지고 무슨 거기에 뭐 나무도 짜놓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또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93년, 4년에 이제 또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급차를 공부를 좀 했어요.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95년도 초에 이제 한국형 앰뷸런스. 요즘 결론적으로 탑자로 생긴 것, 사각으로 생긴 앰뷸런스가 저하고 박기로라는 그 엔지니어가 같이 만든 차입니다.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순천에서 처음으로 응급 구조 교육을 했고요. 응급 그러니까 의료. 그리고 그런 구급차가 지금 몇천 대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 뭐랄까요? 안 좋은 일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요? 좀안 좋은 일을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돌려서 아마 길가에서 병원 전 처치를 우리 아버지처럼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줄었을 겁니다.
소방서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, 지금. 119가 작년에 150만 건 접수하고 130만 건 출동했으니까요. 서울 시내에는 5분 안에 와요, 평균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됐던 게 저로서는 참 행복합니다. 그 아버님의 사고를 통해서 이제 구급차 보급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? 네. 다 오래 전 일인데 다 지난 일입니다. 예. 아무튼 그런 희생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.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났을 때도 좀 애초 고초를 겪으셨다고요. 예, 이제 요즘 이제 대한민국 내에 그 최근에 제 가슴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, 지금. 뭐 가진 사람 갖지 않는 사람 좌와 우 진보 보수 뭐 당끼리도 싸우고 굉장히 소모전이 많은데 저는 그 광주 항쟁을 겪었거든요. 네. 그때 5공화국에 항쟁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광주를 들어갔는데 그때 시민군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. 학생들하고 광주를. 근데 그냥 굉장히 순진했어요. 만 22살인데 그 도청 3층에 어떻게 되다가 그냥 기자회견 통역을 했어요. 예. 근데 기자회견 통역하고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, 그때. 뭐, 북쪽을 향하고 있는 총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. 거기 그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이제 인사 말에서 하더라고요. 왜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. 광주가 그렇게 비참했어요. 비참했는데 더 저로서는 힘들었던 건 2주 후에 이제 제가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대사관에 소환돼서 갔는데 세상에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 편지가 오공화국 그 전두환 정권이죠 그 당시에 넘어왔는데 제가 광주에서 데모 주동을 했대요. 그래서 내가 이 통역이 주동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근데 이제 형사가 막 따라다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.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제가 고생한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11월 달에 80년 이제 도저히 안 되고서 이제 어떤 이거를 이길 계기가 필요해서 이제 병영훈련을 자원해서 갔어요. 그 9박 10일 동안. 근데 거기에서도 참 경험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. 가서 그 군인들이 먹는 짬밥도 한번